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올해 겨울에 눈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오늘 교진이랑 같이, 야, 이거 7인치 이거 뭐야. 이거 보통 스쿠터 3개 넣으면 딱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네. 그래서 대충 넣고 오늘 눈이 오는데 실내 파크를 한번 소개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실내 파크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여기는 수원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무슨 보드샵? 스타일 보드샵에 이렇게 실내 파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자, 여기 롯데몰 수원역 롯데몰 건너편에 이렇게 스타일 보드파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창고에. 지웅이 됐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 많다. 엄청 많은데? 안녕하세요. 사장님은 어디 계셔? 저기 계세요. 누가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양옆으로 전시화되어 있고, 보드 전용답게 약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 스쿠터가 있고, 그립 테이프도 이렇게 걸려 있고, 이게 뭐 영국에서 들여온 슬램이라는 스쿠터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컴플릿 모델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유아용, 옛날 방식의, 옛날 압축 방식의 이렇게 된 스쿠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스쿠터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 100mm 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그립 테이프가 있고, 여기는 110mm 휠들이 있고, 요거는 뭐냐, 헤드셋이랑 부품들이 있고, 핸들 그립이 이렇게 쭉 색상별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유분의 뭐 부품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음료수랑 이런 거 파는 데고, 여기 이용료가 3시간에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실내를 보시면, 여기 스타일보드 안에 파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승민이 타보니까 어때? 타기 너무 작아서 불편했는데 타다 보니까 적응돼가지고 재밌고. 기초 트릭도 연습하게 되고. 그래? 아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타기 힘들었어, 그치? 근데 지금 사람 없을 때는 연습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한 15명? 뭐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조금 타기 힘든 것 같고, 여기가 구조물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체적인 크기는 한 30평 정도 되려나? 뭐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쿼터랑 뱅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에 이제 약간 이제
런치가 약간 웨이버지게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여긴 박스 레일이 이렇게 플랫하게 착지할 수 있는 면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있고 여기에 박스가 또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뭐 런치 이렇게 있고 뭐 이쪽에 또 보면 미니아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보드 초보자들 연습하라고 되게 길게 만들어 놨어요. 길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중간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이렇게 세진 않아요. 웨이브 각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세진 않고 요쪽 높은 쪽 미니아프는 코핑이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단차가 이렇게 있고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 낮은 하프 미니 하프 요것도 가운데 부분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못 내면 올라오기 힘든데 그래도 그냥 탈만은 하고요. 대신 여기 코핑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올라갈 때 처음에는 탕 튕겨가지고 걸리거든요. 근데 자꾸 타다 보면 조금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코핑이 위에 면보다 문제가 이제 이 면이 너무 밑으로 가 있어가지고 레일에 한 요 정도 중간 정도의 하판이 있어야지 덜 튕기는데 이게 조금 아래쪽에 있어서 저쪽 반대쪽보다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많이 튕겨요. 그래서 요쪽이랑 저쪽이랑 조금 다릅니다. 하는 게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이쪽 뒤로 넘어오면 스폰지가 이렇게 있고 그냥 뱅크가 있고 여기 쿼터가 이렇게 있는데 쿼터는 완전한 웨이브 쿼터가 아니라 그냥 뱅크와 쿼터를 중간 정도 이렇게 합쳐놓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붕이 낮으니까 쿼터로 만들어 놓으면 에어 뛰다가 머리를 박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각을 이렇게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조금 위험하게 삐져나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스펀지를 넣긴 했는데 좀 세게 타면은 머리를 박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경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그냥 사람이 뭐 타고 싶은데 자리 옮겨서 이렇게 타도 되긴 하지만 단점은 이제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걸 타다 보니까 조금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리고 착지면이 너무 좁아가지고 다음 트릭을 할 때 약간 좀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트릭을 한번 하고 준비를 하고 다시 트릭을 해야 되는데 이 갭이 너무 좁아서 그럴 시간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기물을 자기가 어쨌든 타고 싶은 대로 조금 간격을 사람 없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옮겨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고정을 시켜서 잘못되어 있는 거를 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원하는 대로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타고 싶을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한가하게 사람이 없을 때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는 사람이 한 15명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내라서 지하라서 타다 보니까 되게 덥고 그러네요. 특이하게 여기 매장 안에 가운데 휴식 공간에 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사람 없을 때는 출발을 해가지고 탈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정말 타고 싶다 하면 여기 와서 수원역 바로 뒤편이니까 지하철 타고 오기도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지하고 실내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많이 시끄러운데 소음 빼고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배치해서 아까 애들 많을 때는 사람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써야 되니까 그지 타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생분들은 지금 다 방학이니까 평일날 오세요. 평일날 주말에 오지 말고 그지 그게 나을 것 같아.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에만 쉬니까 주말에 와서 타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은 평일에 와서 타는 게 더 쾌적하게 복잡하지 않고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